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십니다. 예, 예. 자, 들어오세요. 예, 예. 우리 저 이순이. 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십시오. 자, 잠깐 이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많이들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자, 마이크는 제가 네.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9월 13일이죠.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 심동보 제동님 그리고 우리 이수님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 우리 네. 이수님 박사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정말 멋진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출연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특히 예, 예. 또 심제동님, 예. 지난번에 방송했던 거 정말 보면서 굉장히 훌륭한 장군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그러는데 또 네. 오늘 이렇게 심제동님을 모시고 함께 방송을 한다니 정말 예, 예. 저로서 너무나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이고, 제가 가분합니다. 근데 저도 저 이수림 박사님하고 예. 한 일주일 된 날? 그렇죠. 출연한 거 제가 보았는데. 아, 예. 아니, 저 MBC 공정 노조위원장. 그렇죠. 네. 공정방송. 그러니까 여성들이 네. 맡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맡아시가지고 네. 그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거 제가 예사롭게 그렇죠. 보이지 않다. 그럼요, 그럼요. 네. 정말 제, 네. 네. 제가 그때 방송을 준비 너무 많이 했는데. 예. 제 마음에 좀. 그냥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좀 한풀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나오시고 예, 예. 네네. 그 우리 이수님 박사님이 좀 뒤끝이 있으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풀배팅을 못했는데 네. 오늘 좀 장애 홈런을 때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오신 거예요. 아, 그 두 분이 방송하시는 게 뭐 굉장히 자연스럽던데요. 아, 아마도 그 좀 시세 말로 죽이 맞더라고, 죽이. 아, 근데 사실 조금 괴로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제 양반이 뭘 물어보면 줄줄줄 얘기를 해야 되거든. 예. 그래야 내가 이제 편하거든. 예. 근데 중간에 그래야 이제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냥 딱. 짧게 아 예 뭐 이렇게 얘기 딱 하니까 네. 그거 이어가는 거 힘들더라고. 저는 여지껏 저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 보면 예. 항상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을 딱딱 대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아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아 좀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도 굉장히 아쉬웠고 네네 네, 좀 그랬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다시 기회를 좋은 아이고 앞으로 자주 나오십시오. 예, 네, 예. 자주 나오시고 네. 우리 뭐 이수님 박사님 뭐 탄탄한 구력에 박사 아니십니까? 네. 네. 지금 우리야. 박사님들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진짜 박사 아니거든요. 네네. 계속 이제 석사 힘들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고. 그냥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우리 윤희수 의원이 지금 방금 전에 국회에서 금배지가 날아갔어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날려버린 걸 보면서 네. 야 정치가 참 비정한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되면 내가 먼저부터 얘기하네.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수 의원이 스타로 뜨는 거, 부상하는 거, 이게 배 아픈 거야,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 풍조 아니겠어요? 예, 예. 정말 너무, 네네. 너무 훌륭한 의원인데. 그렇죠, 그렇죠. 대표할 만한 의원이에요. 예, 예. 정말 네. 야당 의원으로서. 예, 예. 윤희수 의원만큼 뭐,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없던데. 없는 거죠. 원래 윤희수 의원이 대선 출마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 중에서도 뭐 별로 찾기 힘들고 그렇게 강력한 어떤 소신이 뚜렷하고 네. 실행력을 갖춘 분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188대 23으로 그렇지. 사직 그 처리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야 윤석열 의원직을 날리려면 지금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 농지 문제로 뭐 시비 걸린 사람들,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나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농지 뭐 이런 것은 지금 이준석도 연관 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네. 아버지. 네. 아, 참. 근데 또 그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준석 아버지도 나가야지. 아, 이준석? 이준석에 나가야지. 아버지가. 이준석이가. 사표 내고 나가야지. 그리고 사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야 돼요, 사실. 거기가 더 심각.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저 양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 2000평인가 그걸 불법 농지 전용하고 뭐, 그런 게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 말도 못 하지. 영농.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아 이거 잘못됐다. 아 이거 내가 참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있었는데 참 저도 이거 뜻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네.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 시침이 되잖아요. 비굴하죠. 어? 아주 비굴하죠. 그 윤희숙에 반도 안 되는 거야. 윤희숙이 원래 쨉도 안 되는 사람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신재동이 오늘 아주 좋네. 화력이. 화력이. 아니 지금. 제가 윤희숙 의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성명을 냈다니까요. 대선 주자로서 성명을 제가 세 번 낸 적이 있어요. 윤희숙 의원이고 사퇴 잘못된 거다. 사퇴할 사람은 윤희숙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성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제대로 본 이야기지. 영농 경력 11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지를 토지로, 아니 저 뭐야 이 주택도 빼. 그 택지로 예. 이건 불법 전용이거든. 네. 같이 선진국 같으면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 양보받는 게.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자기 부친이 그게 뭐 좀 세종시에 뭐 그 있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한 것도 아니야. 아. 그런데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양산 사적 농지 전용은요. 네네. 대통령이 직접 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예예예. 예, 예. 자, 우리 저 이수님 박사님. 네네. 오늘 우리 심재동님의 네. 이 파이어. 어? 이 파이어를 볼 때 이게 껴들지 않으면 오늘 얘기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가실 것 같아. 자, 세게 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희숙 의원에 네. 대해서. 네. 아니, 윤희숙 의원은 정말 우리 정말 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끝이 아니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거, 이건 크나큰 보물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네, 이제 우리가 계획해 길게 내다봐야지. 뭐 당장에 오늘 내일로 우리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윤희숙 의원은 당연히 앞으로 더 큰 이제 이렇게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네. 이 국민의힘에서 며칠 전에 네. 이쪽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한다고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딱 그걸 보고서 아, 이 자식들이 서로 짜고 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조용히 윤희숙을 날리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거 조마뉴스에서 바로 얘기를 했지. 그러나 윤희숙은 이건 네. 당당하게 네.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거 다 그야말로 말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왜 윤희숙이 계속 뜨면은요. 그렇지. 부담되거든. 부담되거든. 네. 이준석도 가서 뭐 첫날 뭐 이렇게 울고 이게 뭐 윤희숙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확 가니까 네. 뭐 울고 했다가 네. 그 다음날부터는 네. 윤희숙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비아비 아닌가. 윤희숙 같은 정치인이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냥 바로 꺾여버리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수준은 사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이수님 네. 박사 좋아. 아주. 네. 아주 좋아. 제 생각이에요. 그래요. 아주 좋아. 그렇지 않아요? 호흡이 잘 맞는 거. 아주 좋아. 정말.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그랬어야 되는데. 네. 오늘 아주 나오네, 이제. 몸이 좀 풀렸어. 지난번에도 방송 준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심재동님. 윤희숙 의원은요. 사실은 그 미국 같은 면은 대통령 선거 출마한 부통령 해가지고 러닝메이트를 하잖아요. 서로 교환적으로. 그렇죠. 미국식으로 하면요. 제 러닝메이트를 삼고 싶더라니까. 하. 그렇지. 좀, 제가 저 시금방인지 얘기인지 몰라도. 그렇지. 딱 저하고 뭔가 맞아. 하. 가치가 일단 가치가 맞아. 양심적이고. 그렇지.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용기도 있고.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저 좀 좀 너무 그 저 앞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예. 만일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예, 예. 바로 국무총리 딱 한상의 조합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호소력이 있죠. 아니, 호소력이 아니 그리고 이분은요 정확하게 탄탄하게 그 어떤 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딱딱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이 하나 그냥 헛살아온 분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전부 다져가면서 예, 예. 정확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네. 호소력이 있고 실제로 다 그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참 그런 분한테 굉장히 진짜 중요한 분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번에 뭐 당연히 전 내년에 이렇게 우파로 다시 정권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네. 확신해요 정말. 그럴 때 반드시 윤희숙 같은 이런 분이 정치인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지. 우리나라 정치계를 이끌어 가야 되고 이 앞으로 정치인들 다 진짜 여지껏 지금 사리의 정치인 다 없어져야 됩니다. 윤희숙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앞으로 또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럼 많지. 이런 분들이 정치인으로 다시 나와야 되고 이 정치인이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이 정치인으로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예. 대표적인 인물이 윤희숙 예. 씨입니다. 아, 그래. 예. 저도 윤희숙 네네. 얘기해 보세요. 팬이라니까요. 그래서 윤희숙 예. 의원이 이번 정권 교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호소력이 있을 거예요. 네. 예컨대 내가 오늘 떠오르게 뭐냐면 1979년에 예. 김영삼 신민당 네. 총재가 네. 그 당시에 이제 뉴욕타임스 회견 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 제명을 당했잖아요. 아, 예. 예. 아. 그게 소위 말하 이제 여의도에서 보면은 그 절두산 네? 지금 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예.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아 그때 한 그 유명한 이제 어를 남겼는데 정치 이게 결국은 여야가 짜고서 윤희숙을 날린 거거든. 날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이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을 뭐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뭐 국회의장을 하고 하는 건 결국은 남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네. 결국은 한 번을 하더라도 네.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네. 몸을 던지는 정치인이 결국 살아남는 거고 네. 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성을 해요. 네, 네. 국민들이 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지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특히 국민의힘을 내가 딱 보면서 그 윤희숙이라는 그 기대주. 네. 기대주의 부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짜고. 네. 안락사를 시키는 느낌이더라고. 아. 네. 네. 그랬겠네요. 아. 자기들 그 기득권 지키려고. 그렇지. 안락사. 어? 사실 불편하죠. 국민의 힘에서는 이렇게 바른 말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니. 예. 그리고 그 사람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잘못된 걸 자꾸 지적을 하고 하니까 불편한 거지. 불편하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윤희숙 이걸 할 때 이쪽 국민의힘에서 이 나가서 너희들 또 그만둬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막 대여 공격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그거 없이 네. 그냥 조용히 예.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네. 그때 이쪽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 자들이 그냥 가서 투표하고 끝내버렸잖아. 그거와 상당히 비슷한데 네. 어쨌거나 윤희숙 의원은 크게 성장을 할 거고 내가 볼 때 그 성격상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이 파평윤 씨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아, 한 성격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예예. 예, 예. 네. 뭐 윤여정. 아. 또 뭐 그러네요. 윤희수 아 박병윤 씨 여자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사람 박병윤 씨입니다. 야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구만. 윤정이도 한때는 아주 뭐 대표적인 여배우였지 않습니까? 어, 그러시구나. 네. 아하. 근데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좀 한 몇 년 전에 미국 사람 쓴 책인데, 쭉 원칙이 나와요. 예, 예. 법칙이. 딱 1 원칙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즉시 욕나봐 안 난다. 권력이 생겨서. 그렇지. 그 윤희숙이가 윤희숙 의원이 보다 나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네. 왜? 윤희숙 의원이 더 잘나 보이니까 그렇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의 모순의 집합체지. 여의도란 데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도살장 같은 데지. 아.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웬만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아,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네. 그분들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네. 우리가 돌켜볼 때 얼마나 막강한 분들이었어요. 네. 군계 일학이었지. 네.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야 지금. 네. 어?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가 얼마나 삭막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좀 중국을 좀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당에서 중국에서도 보면 모택동이 이제 뭐 굉장히 자기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하고 예. 아주 뭐 그렇잖아요. 공산당의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정치를 그 공산당 사회주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야. 실패를 하고 뭐 등소평이라든가 뭐 다른 더 훌륭한 사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그러다 보니까 2인자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택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저 훌륭한 그런 사람들 다 쳐내리고 문화대혁명의 목표가 자기가 2인자로 계속 떨어져 있는데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실시한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망해버리죠. 뭐. 문화대혁명 그거 영국이 가겠어요? 그래. 진짜 그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10년. 10년 만에 결국은 10년 동안 피의 숙청인 거지. 그렇죠. 네? 그 홍해병도 동원해. 그렇죠. 피비린내는 숙청. 그게 바로 정권의 진짜 2인자를 그 인정 안 하기 위해서 그 모택동이 저지른 그 사실이죠. 정말 죄악이지.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윤희숙 이야기 참 침통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윤희숙 의원의 장래가 저는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지금부터다. 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지금부터가. 네. 네, 네. 자,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독님이 나오셨는데. 네. 얼마 만에 나오셨죠? 한 2주? 아, 3주 만인가요? 네. 예,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사이에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에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죠? 지난해 8월 29, 30이었는데. 그 31일인가요? 30, 31일. 예, 예. 마감이 그랬죠. 네. 예. 29, 30. 예, 예.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제가 이제 국민의힘 네. 권리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경선에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출마선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위에 무슨 이야기 있었냐면은, 그 이준석 당대표의 예. 예,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그 특정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 당대표 뭐 한다. 아. 그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에 그 확인이 돼버릴 거예요. 아, 네. 그 뒤에 또 뭐, 또 어떤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뭐 한다.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그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그럼 책임져야죠. 그걸 명확해야 돼. 그렇죠. 아, 이건 내가 당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 그것도 뭐 몇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금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혀 책임을 안 지고 버티더만 계속 좀 근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라는 사람의 그 사상이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몇 년 전에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정희
그렇지. 아, 네. 전 통합 진보당 대표를 예.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예, 예. 공산주의자잖아요. 예, 예, 맞아. 그리고 그 당 대표도 뭐 당까지 해산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헌재에서. 그럼 통제다. 그게 공산주의자 당 대표를 네.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지금 전통 보수 제1야당의 당 대표예요. 그래도 이번에 또 얼마 전에는 또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중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당 대표는 그 당의 상징이거든.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이 당을 운영하는데 문제 너무 예, 우왕좌왕이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라든가 공격을 하는 것도 별로 기억이 없고요. 없지. 전혀. 근데 저런 분이 당 대표를 하면서 그다음 또 경선 준비위원회가 있고 예. 또 선거 관리위원회가 또 이렇게 하고 그게 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공정 경선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대선 후보들 간에 서로 막 이렇게 예. 좀 다툼이 있고 또 당 지도부에 대해 또 항의도 있었고 예, 예.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저기 저 경선에 참여하는 게 어허. 내가 내심을 같이 하고 내가 내심 국민들한테 약속을 던지는 게 하고 이게 안 어울리는 거야. 아 일치가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는 게 그리고 또 여러 또 지지자들이 그게 절대 경선 참여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당신 가치가 안 맞다. 우리 신망한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개중에는 경선을 참여하는 게 맞다. 네. 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저도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심 좀 했습니다. 여론도 듣고 제 생각도 정리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경선에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 준비를 했어요, 제가. 1억 400만 원. 1억 900만 원. 제가 이제 900만 원. 예, 예. 국민의힘 사무처에 예. 기조국이라고 있어요. 그 전화를 했어요. 임박해가지고 최종 저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예. 1억 900만 원이더라고. 이제 기타금 1억 원에 예. 당비가 3개월치 300만 원에서 900만 원 내야 되는데요. 예, 예, 예. 그걸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아, 돈이. 그건 아니다. 아, 돈이 1억 9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지금은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맹분이에요. 내 맹분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었냐. 대맹분은 저는 그냥. 좀 정직하게 제대로 된 그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 그 시대 정신이 지금 공정 뭐 상식 이야기 말 공정 상식 맞지 않잖아요. 당 대표부터 한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이 대선 판도가 그 소위 사기 경선이란 말이 공공연히 그냥 회자될 정도로 노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간 게 맹분이 안 맞는 거예요. 아, 제가 내시험 그 하고 결국은 저 국민들 속이는 거죠. 야, 신동보, 저 말이야, 지가 뭐, 그리고 제가 대선 출마 선언문의 제목이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 이래 돼 있어요. 네. 그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정정당당한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 근데 제 자신 자체가 자신이 경선판에, 그 사기 경선판에 끼어드는 게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정정당당하게 막 용기 있게 싸우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까지 제가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한다는 게 안 맞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들어가면 당 지휘부하고, 예. 당 대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선 후보들과 싸울 것 같아. 제 가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우리들이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 뭐 문재인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저기 공격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예, 예, 예. 얼마나 공격할 일이 야당 대표로 당 대표로서는 공격할 일이 많은데 예, 예. 그러고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심재동님이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 이게 워낙 그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곳이 아니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다. 아. 예.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같이 섞이느니 예. 섞이지 않고 예.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 예. 오늘 방송 오면서요.
저 등기 속달로 예. 국민의당 아하. 탈당 신고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있죠. 그거 제가 우편으로 보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저, 왜냐면 이거 작게 저, 최신을 매화가 해야 되거든. 저 이런 응모주춤한 상태에서 내가 뭐 경선도 참여 안 한 사람이 예.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으로 남아있는 게 예, 예. 그건 또 당에 대한 최소한의 제가 도리가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지킬 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냥 깨끗하게 그냥 탈당 신고서를 우선을 해버렸어요. 어... 그 뜻은 뭐냐면은 오늘 제3지대 후보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3지대. 제3지대 후보.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이 아닌 그 독자 출마를 한다는 얘기죠. 아, 독자 출마. 그 길을 모색하겠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친한 분들하고 지지자들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공식 오늘 그 제 입장을 밝히는 게 처음이에요. 사실. 아하. 오늘 뉴카스 TV에 와서 네, 처음에 중대 결심을 말씀하시는 거네. 그럼요. 아, 국민의힘에 탈당을 예, 내고. 댓글에 보니까 예, 예. 저를 비판한 분들 몇 분이 뭐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등등 포기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뭐냐 뭐 이야기 아, 했는데 예, 예. 그걸 제가 오늘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아, 여기 댓글분들 많이 들어와요. 예, 예. 예, 예. 벌써 뭐, 뭐 나빠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저 수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보다 좀 잠잠했거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예. 신동보 제도 뭐 하느냐 대체. 예, 예, 그런 사람들 궁금해가지고 아, 충분히 그 얘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그 큰 회의구만 회의. 전혀 자고 안 오고 실망과 회의. 실망과 회의. 그리고 저 정당은요 국민의힘 좀 해체해야 돼요. 아니 야당 해체. 야당의 제일 야당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참 그렇게 실망을 준다니까 참 정말 실망스럽네요. 예. 그 어떤 사람이 그 사주 전문 뭐 하는 그 유튜브 방송도 있어요. 아하. 그 근데 저를 또 뭐 한 게 있더라고 우연히 사주를 사주만 이렇게 풀이 아 또 신재동님이 또 사주를 보시나?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사주를 보나? 그 어떤 분은요. 국민의힘은 썩은 고목이라, 썩은. 아. 썩은 고목이다. 아. 빨리 거기서 나와라. 내 사주가 거기 안 어울린대요. 아. 그래, 사주 있는 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그래 믿지 않습니다. 예, 안 믿는데, 또 누가 그걸 또 저를 그 사주풀이 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안 봤는데. 아, 누가 보내줬겠지. 예, 그게 뭐 자훈선생인가요? 아. 자훈선생이고, 태극 국사당 무공TV라고 있어요. 아~ 그 뭐 다른 저 유튜브 방송 소개한 건 아닌데 거기서 자기 신명으로 이제 사주풀이 하는데 그래 썩은 고목 국민의힘을 버리고 제3지대의 깃발을 꽂으면 이긴다. 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생각 중에 아, 그 자훈 선생이 그랬어요? 자훈이 하고 태극 국사당 무공TV. 아~ 근데 자훈 선생은 내가 기억해. 예, 자훈 선생. 왜냐면 나 대구 내려갈 때 누가 그 보내줬더라고. 아, 그래. 양반이 나와서 윤창중 뭐 이걸 푸른 거야. 예. 그래서 내 자훈 선생을 내 기억을 하죠. 아, 이 사주 풀이하는 분이잖아. 좋게 풀이하시더라고. 아. 이분도 뭐 행정 수반이 된대요, 제가. 아. 태극 국사당 무공 TV는. 김동구 제대가 하여튼 자기 대통령이 돼야 기적 같은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아. 이렇게 결론을 하겠다. 제가 오늘 제동님 예. 만나게 돼서 이제 몇 가지 질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에 안 그래도 그 대선 국민의힘 그 대선 예. 예비 후보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은 분위기 그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곳인데 가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들어가셔서 뭐 이준석 당대표와 미팅은 뭐 몇 번이나 하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요? 저한테는요. 예. 통상 몇 후보들 막 입당 환영식도 하고 뭐 세리머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연락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무런 연락. 그래가지고 이제 모 그 국민의힘의 그 당직자인데요. 네?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제가 기자회견 왜 그러는 거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박찬주 대장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야? 박찬주 대장은 본인이 한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박찬주도 세르머니 비슷하게 했거든, 약식으로서. 네네. 저한테는 연락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그 아는 그 당직자한테 네네. 국회의원 3선인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예. 아, 왜 뭐 국민의 후보들 뭐 저 자원봉사 활동도 있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저한테는 왜 연락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아니 그거를 저 내가 그 기조국에 그저 전화라도 했느냐 그걸 찾아와서 한번 인사라도 했느냐 저 안 했다 하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어떤 조직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제가 저 거기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느냐. 예예. 예. 그런데 당연히 기조국에서 아는 걸 알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아쉬운 네가 와서 저 출마했습니다라고 인사하라는 거지. 굽신거리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부르지도 않은 거야. 예.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전혀 예측 밖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걸 생각하다가, 아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구태여 거기 가서, 나를 모시고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예.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건 못하겠더라니까요, 제가. 아. 그러면 그. 제가 뭐, 국민의힘에 재진 건 아니잖아요. 명시 권리당원이고, 그렇지. 네.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자기들 도와주고 했고 충분히 아는 걸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무관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힘당의 예비 후보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러면 모시고 가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대접을 잘하면서 잘 뛸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데 왜냐면 대선 후보들이 주로 법전 출신이 많잖아요. 예? 그때 제가 할 때는 14명인가 선 그렇지 14명 했지. 그, 제가 아직까지 15명 그랬는데, 유일하게, 군 출신이고, 안보 전문가고, 그렇지. 또 뭐, 맹식 전투 영웅이고, 네. 뭐,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네.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한 사람도 없어요. 안보, 특히 안보 분야는. 그러면, 저를, 진짜, 이거, 그게 구색도 맞고, 자기들, 대선판이 있잖아요. 흥행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아, 저를, 저 초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게 원인이 왜 그 자들이 갑질도 갑질인데 예, 예.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첫째는요 제가 출마 선언문에 담은 공약 1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의 몇 가지는요 예. 완전히 뜨거운 감자야. 그걸 굉장히 기피를 해. 아. 그 당대표부터가 그렇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공약이라니까요. 왜 당대표가 부정선거가 증거가 있으면 자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러 채널에 나와가지고 네. 종편 뭐저 지금 방송에 나가서. 아하. 그런데 부정선거 제가 딱 던져버렸거든. 근데 규명하겠다 이거. 아, 부정선거.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거나. 네, 네. 아무도 언급을 안 해. 그렇지. 근데 내가 그걸 또 공약에다 딱 명시해놨거든. 예예. 예. 이거 탄핵 공작이다 이거. 그렇지. 그래, 이거 내가 규명하겠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된 데 대해서 아. 명예회복시키겠다. 제가 딱 공개 내셔버렸어요. 그렇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당에. 그 다음에 유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건국 대통령 전혀 언급을 안 해. 그렇지. 이야 진짜 비굴해. 그 덕분에 이렇게 잘 살면서 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저 제1야당의 뿌리잖아요. 그렇지. 사진도 한 장 안 그러나 당사에. 근데 제가 이거 완전히 저 이분들 그 정신 이어받아서 국가 정체성을 다시 복원시키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화문 광장에 그 동상을 두 분 동상을 높이 세우겠다 그랬거든. 그렇지.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북한 주민 해방시키겠다. 북한 핵은 막 치마자마자 그냥 시한부로 해결하겠다. 그렇지. 막 치고 나가니까 네네.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이게 굴종적인 대중관계 완전 청산하겠다. 뭐 이야기 나가니까 엄청 제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캬. 그럼 나머지 14명 한 사람도 거의 주장을 안 하는데, 너 혼자 이 주장을 그냥 이렇게
너무 강하게 펼치니까. 거기 박찬주 거의 그 대장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그분도 그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출신인데. 그분도 제가 주장하는 탄핵 문제라든가 부정선거 중국 문제 북한 문제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심재동님이 그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많이 썼어요. 많이 썼다고요? 많이 썼잖아요. 그때 그 아 많이 보도 보도를 많이 했지. 국회 그 어디야 그 소통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생각보다는 많이 했는데 아 그때 그때 왜 많이 썼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패러디화. 그 패러디화를 내동댕이 친, 해군 제독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주목을 받은 거야. 그때. 바꿔 말하면 뭐냐면, 국민의 힘으로서는 무지하게,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맞아요. 어? 자기들이 제가 있으니까. 신대님이 들어오면, 언론이 거기에다 주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중앙일보에도 보니까 신동보라고 이름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한 뉴스메이커거든. 이 꾼들이 볼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연락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부끄럽잖아요. 5일 동안 전시대에 있었는데 국회의원회 가네. 맞아요. 그 당시 자기들 사무공간이야. 딱 1층에. 자기들이 오며 가며 늘 보는 거지.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때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이 절반은 됐는데. 그러니까. 300명 중에 절반이 새누리당 했다고. 한 사람도 이야기. 근데 내가 집 던집 뿌렸으니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도 본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뭐 특별히 그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인연이 있든 없든 이거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때 탄핵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만연사냥을 하고 그럴 때지만은 그래도 엄연한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런 그림을 빨가벗기 가지고 국회의원회 간에 걸 수가 있어요. 그걸 걸게 한 표창원 원인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용인에 출마를 해도 안 되니까 지가 마치 무슨 뭐 살신성이라는 것처럼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서 지금 요즘 저 무슨 KBS 조이? 조이인가 뭐 하는 그 방송에 무슨 표리부동인가 뭐 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무슨 프로파일러라고 순전히 거짓말이지. 난 그런 인간이 어떻게 경찰대학 교수를 했는지 말이야. 참 언론도 그런 분들 출연시키고 고정글 한다는 게 진짜 양심 진짜 이게 도덕심 많이 됐구나. 표창원 그거는 우리 윤창중 그 대표님하고 또 특별하게 뭔가 악연이 있지 않아요? 악연이 있지. 네, 그래요? 그럼. 그 얘기 좀 한번 하시죠. 아니 그 표창원이가 그럼 표창원이가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죽이기 게이트 그거랑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지.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방미하셨을 때.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고 이야기 없는 거 만들고 이런 거 똑같은데 그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가슴에 이제 이게 못을 박는 거지. 윤창중이가 얼마나 나쁜 놈이다. 각인을 시킨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근데 굉장히 감수성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의 상당수는 표창원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 표창원이가 그런 패널로 해설을 한 겁니까? 해설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정부가 행실을 하고 지가 뭐 경찰 그 리포트를 봤다. 저도 나네. 맞아. 아예 리포트 자체가 없는 거 아니야. 신고 자체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나쁜 놈이네. 그거.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거든. 무슨 워싱턴 경찰에 뭐 윤창중이가 뭐 뭘 했다라고 신고 자체가 안 된 거거든요. 단지 이제 미시 USA에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폭행했습니다라고 한 줄이 나온 거야. 이걸 기회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들고 나와가지고 윤창중을 완전히 그 강간범으로 모른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표창원이가 이제 명색이 프로파일러 출신하네요. 맞아요. 그럼 프로파일러의 주둥이를 뭘 얘기하면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어? 네, 그렇죠. 야, 악랄하게 조준 놈이 하여튼. 근데 그거 가만히 계셨어요? 그거 뭐 명예훼손이. 아니, 그걸 표창원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내가 이제 3년간의 은둔을 마치고 나왔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표창원이가 한 것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걸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예. 보내야 되는데, 예. 예. 표창원 뿐만 아니라 표창원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잖아. 그렇죠. 아, 근데 보안해동한 사람. 언론사들. 네. 네. 그 수백 명을 내가 다 상대를 한 개인이 할 수가 있겠냐고. 방법은 뭐냐? 윤창중이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그게 가장 큰 보복인 거야. 네, 네. 내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지는 거지. 야, 그게 참 윤 대표님도 대단하시다. 그 진짜 나도 그 판단을 나는 한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3년간의 집권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그때에 이제 3년 동안 나를 가장 악랄하게 조진 님이 누구냐? 그게 이준석이라. 아. 예? 이준석. 이준석이도 그때 뭘 그랬어요? 종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 아. 이준석. 황태순이. 어? 민영삼이. 야, 민영삼. 민영삼. 아, 그 다음에 지금 팬들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TV 조선의 최병무기. 어허. 어, 그 다음에 정옥임. 아, 정옥임. 아, 신지호. 어? 신지호. 아, 다 아는 사람들이지.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네. 그럼 박종진이. 아. 그때 같이 또 출연도 하고. 아, 박종진이하고 나하고 뭐 둘이 뭐 방송도 하고. 서로 잘 아는 분들이 그랬구나. 아, 그냥 완전히 뭐.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거하고 패턴이 비슷하네. 똑같은 거지. 그렇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눈치채는 거야. 나는 아는 거야, 이제. 아. 그래서 내가 이제 3년간에 이제 그 집권을 마치고 나왔는데. 네. 아, 저 양반이 또 열받게 하네. 네. 근데 이제 그, 왜 이렇게 하지? TV조선에. TV조선에 강적들이라고. 네. 강적들. 네. 어, 거기에 이제. 네. 네. 표창원이가 나온 거야. 네. 그 표창원이가 이제 표창원이 김갑수 뭐 해가지고 표창원이가 탁 폼 잡고 나와가지고 마치 지가 이 사건을 다 안다는 듯한 그 표정으로 어? 참 위험하다, 위험해. 표창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3년 동안 워싱턴 검찰과 경찰에서 저한테 단 한 통의 전화도 안 왔잖아요. 네. 어? 어. 미국의 워싱턴 검찰과 경찰이란 데는 뭐야? 현직에 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을, 그러니까, 어? 완전히 스타 검사가 착살내버린 거 아니야? 룰스키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 맞아요. 뭐, 딱 어마어마한데거든. 네, 내가, 예컨대 내가 빨가벗고, 인턴, 여정 인턴 보고 내 방에 올라오라. 그 아침 새벽에. 그래서 빨가벗고, 뭐, 걔한테 뭐, 무슨 뭐 성행위를 하자 그래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했다면, 미국 검찰과 경찰에서 나를 가만히 뒀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일체 단 한 통화도 없이 나는 그냥 3년 마치고 난 나온 거야,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걸 밝혀진 거지. 네. 그랬더니 이제 강적들, TV조선의 강적들이라는 그 악랄한 그 프로가 있단 말이야. 네. 강적들. 네. 아. 밥넣게 하는 거. 그렇지. 그 악랄한 프로에 이제 표창원이 나왔는데 그 박지희도 그 패널로 그럼 그럼 했잖아요. 딱 하는 말이 그러니까 TV 조선은 이건 우파의 방송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표창원이가 마치 지가 모든 사건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워싱턴 이 경찰의 보고서를 내가 봤다는 거야. 완전히 거짓말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안민석이가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예, 은행에 400조, 400조 숨겨가지고 그 돈이 쭉 내려와서 박근혜, 뭐 최순실, 박근혜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돈을 최순실이 관리했다는 얘기하고 최소원, 똑같은 거지. 예. 그 안민석 이분은 이렇게 들어왔고 뭐냐. 그
그 1억 받으면 뭐해? 최순실이가 지금 4년 동안 법정 투쟁해가지고 1억 받은 거예요. 1억 받으면 뭐하냐고. 엉뚱하게 얘기가 지나갔습니다만. 네. 예, 예, 예. 아니, 한번 짚고, 그런 거 방송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표창원이가 요즘도 나와서 이제 무슨 표창원이 가는 데마다 그 방송이 다 망해요, 지금. 망해야지. 네네. 아, JTBC의 무슨 뭐 수사반장이라는 걸 또 했었거든? 그것도 망했고, 뭐 다 망하는 거야. 아, 수사반장도 끝난 것 같구나. 망했어. 아, 이렇게 이제 뭐, 저 JTBC 이번은 뭐. 네. 그 망해야 돼. 아니, 망해야 사건 돼. 반장. 뭐. 그러니까. 다 망했지. 그러나 그분은 최영권이 어떻게, 어? 자숙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어야 될 사람 지금 왜 나왔지 싶으니까.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저만 하겠습니까? 신대중 님도 그, 표창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구만. 표창원 의원이 당시 의원이 그저 국회의원이 조치를 해줘야 아하. 국회에서는 전시를 할수 있대요. 물론이죠. 그리고 표창원이가 다 주선을 해서 그저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와 들어온 잠이라는 그림이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인제 공자야. 근데 이게 선동이잖아요. 선동 강 불량, 이간질, 사악함 이런 것들이 기본이 뭔지 하고 근본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9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9대 행동 지침. 이야.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선동입니다. 선동. 선동해요. 그 다음에 투쟁을 해. 그 다음에 강탈해. 그 다음에 강탈. 강탈. 네. 뺏는다. 강탈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량. 우량이 아니라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간질을 시켜. 그 다음에 사악함. 또 기만, 또 소멸, 통제 이게 9개의 9대 행동 지침이거든요. 이것을 이거 기본으로 중국이 공산당을 이끌어가는 행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기 이런 것이 아니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지 그대로. 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공산당은 이제 곧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산당 9대 행동 지침이 이거거든요.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네. 그 조국이 재판받으러 왔는데 네. 어젠가 그저께인가 네. 그 조국 그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 막 차 닦아주고 하는 거 봐. 네. 어?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리고 뭐 조국은 뭐 죄가 없다 막 이거 그 지지자들 나와서 이거 야, 완전히 이게 대한민국이 그거 기만이죠. 그거 그 여자들이 지 남편 차 그렇게 닦아주겠어요? 그렇지. 어? 참 웃어야 될지 참 슬픈 인상입니다. 깜짝 놀랐네. 야. 이제 막 이제 그 방송에서 예. 뭐라고 서로 막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무슨 소리가 했는데 이 조국 그 수호대가 끝까지 어제 그저께도 나와가지고 네네. 막 조국이 무죄다 막 네.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차 닦아주고 막 이거 광신도 집단인 거지. 네네. 재정신 아니야. 저 오늘 저 제동님 또 만나서 제가 네네. 궁금한 게 하나 예예예. 있습니다. 제동님이 군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군생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사관학교 4년 포함하면은 36년 했습니다. 아, 그냥 뭐 인생을 거의 군하고 그렇죠. 사신 거네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군의 기강이 다 해이해져 버렸잖아요. 개판이 돼 버렸.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군인 예비역 그 장성 이런 분들 좀 아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뭐 주변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요즘에 군대는 유치원 수준으로 그냥 돼버렸대요. 어떤 기강이라든가 예, 예, 뭐 예. 이런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예. 그래서 보면 영내에서 이제 핸드폰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선심성으로 또 그 병사들 월급도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예, 예, 예.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좀 달콤한 말로 군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군기와 군 기강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느끼시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동님께서 이전에 군대 생활 하실 때 그때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서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역에 있을 때하고요. 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군대 천반직인 그저 장병들의 그 정신 상태라든가 기강 이런 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그래도 군인다운 그게 살아있었다고. 물론 뭐 부대마다 약간씩 그 군기 사고도 나고 그때도 구타 가혹 행위도 있고 뭐 자살 사고도 생기지만은 지금처럼 일상 안 됐다니까요. 네. 지금은요
그 일상생활이 그런 것 같아. 이 군대가 왜 그래, 그 원인이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에도 확실히 적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 예, 예. 주적. 주적. 아, 우리의 적은,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다. 그렇죠. 이게 딱 명시돼 있어요. 북한 주민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 근데 이게 그걸 이제 적이 명확하니까 그 대비를 하잖아요. 적이 뭐 전술이 어떻고 무기체계가 또 훈련을 어떻게 하니 우리 또 이 대비 훈련도 하고 예? 그러면 경제도 탁 철저히 서고 네. 그다음 거기 따른 정신교육도 매주 철저히 시키고 예.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일탈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요 군대가 굉장히 그 저 주적 개념을 명확한 가운데 모든 시스템이 돌아갔어요. 예. 지금은요 제일 문제가 문재인 정권 딱 들어서서요. 예. 주적을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렇지. 아, 네. 대통령부터 그냥 네. 평화는 뭐 대화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네. 군대 가서 군시들 그래 하니. 그렇지. 네. 아, 뭐 대화하면 평화 올 것 같지 뭐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을 없애버렸다니까. 네. 당연히 적이 없는데 군대가 뭐를 대상으로 경계를 합니까? 뭐를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고 정신교육 시키냐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무너진 거예요. 경계가 이렇게 오면 군대 계속 뚫리고. 그 요즘 DP 그 그렇지 예,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왜 부르냐 이거야. 그 DP 그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드라마 1위라면서요. 그렇지. 그게 전부 다 군대 내에 구타 가혹 행위 뭐 자살 사건 이거 그냥 백년 구조리 이걸 처음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작가가 그렇지. 작가가 그거죠. 거기 근무를 한 사람이더라니까. 그러니까 김보통 작가. 예, 김보통 작가. 그 작가가 DP야. DP야. 아, 그 작가가. 그러니까 국무이탈 체포조에 근무를 해가지고.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주로 하고. 너무 잘 아는 거야. 그 이분이, 나 보니까 이분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 그거 보셨구나, 인터뷰. 예. 폭력의 굴레가 이어지도록 방관한 저 자신을 참회하는 이야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그대로 믿을, 그걸 굉장히 신뢰가 가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근데 자기가 군대 생활을 이제 DP로 했는데 예, 예, 예. 자기는 그렇게 이제 자기 밑에 후임들 예, 예. 쫄따구들 예, 예. 후임은 쫄따구지 예. 쫄따구들한테 그런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거지. 네, 네.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게 평생 자기한테 이제 그 후회가 되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된 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폭력의 굴레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지. 지금도 그게 되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아, 정말 그 참 가슴 아픈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보다 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컨대 자기 후임 병사들, 네. 쫄따구들을 막 네. 구타하고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때 자기는 그거 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만 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영화를 만드는 거야. 네. 참 인간은 참 여러 가지 참 뭐 네. 그런 걸 보면 네. 인간은 참 정신적 동물이에요, 그죠? 이게 김보통 작가가 그때 경험한 그 시대가 예. 2000년대래요. 아하. 제가 뭐 2000 뭐 한 중반쯤 될 것 같으면 네. 지금으로 한 15년? 그렇지. 뭐 이렇게 전후로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럼 그때보다 이게 나아졌나? 근데 솔직히 제가 보장을 못하겠어. 그렇죠. 왜냐면은 네. 전반적으로 지금 군에 이게요. 네. 드러난 현상만 봐도 그때보다 군기가 엄청 해지해진 거다. 사람들은 북한이 뭐 노골 기순을 해야 하는. 이런 그렇지. 게 굉장히 그 막 헤엄쳐서 내려오고 고소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군기관도 네. 해지고 그런 군내 부조리 이런 것도 더 그 저 개선되기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지. 현상이 드러난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이 DP가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현실과 다르게 극화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백령 문화 개선을 죽이다 이런 얘기인데 백령 문화 개선이야. 20년 전에도, 30년에도 계속 한 얘기야. 아직도 개선 중이야. 그렇지. 물론 아직도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그 현실하고 좀 봉떨어진 얘기다. 아. 걱정이 되죠, 군대. 예. 현재 군대는. 그러면 지금 보면 최근에 또 이게 뭐 예 후보로도 뛰셨고 이러는데, 고위급 예비역 장성들 있죠. 이런 분들이 또
그 대선 후보 그 진영에 지금 캠프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거 좋은 얘기다. 네, 그거 좋은 얘기. 이런 거 캠프에 지금 앞다투어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윤석열한테도 들어가고 뭐 이재명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야 진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는 제가 저 중국에 중국 CCTV가 채널이 한 거의 서른 개 가까이 있어요. 아하. 중국 CCTV 채널이. 네. 뉴스 채널, 드라마 의대, 채널. 의대, 중국의 CCTV. 중국 CCTV. 중국 중앙대에서 타이. 예. 우리나라 보면 KBS의 채널이 뭐 제1 채널, 2 채널 있잖아요. KBS. 이것처럼 중국에는 중국 CCTV는 채널이 거의 한 30개 가까이 돼요. 아, 그렇게 많이 보네. 예. 보도 채널, 드라마 채널. 중국 완전 전문가시네. 아, 그럼, 그럼. 저는, 네, 중국 연구자예요, 제가. 아,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중국 방송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많이 교류를 엄청 담당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CCTV 13 채널이 영어 채널이에요. 네. 그게 외국인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 CCTV 13 채널, 영어 채널에 이재명이 인터뷰를 했어요, 옛날에. 아하. 근데 거기서 보면은. 옛날에 한 게 언제예요? 2017년도에. 17년도에. 예, 예, 했는데, 이때 뭐라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 아하. 이런 막말을 해버렸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때가 그, 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 경선 때구나. 네네네, 그때. 그래서, 근데 지금 요즘에 이재명 그 후보 캠프에도 지금 예비역 장성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이쪽에 예비역 장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야. 왜냐면 네. 이재명이가. 예. 이 양반 지금 야당 제일 유력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대통령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되면은 대한민국 끝장나. 아. 왜? 주한미군 자체를 저 점령군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사드 있잖아요. 네. 사드 지금은 정확하게는요, 주한미군을 1차 방어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 사드 저 장비 자체가 우리 자산이에요. 이거 미국 자산이야. 아하, 그렇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드 철거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하. 주한 미군 사령관 권한이에요. 그럼 미국 대통령 권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철거하겠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웃기는 이야기야. 그건 항의, 그게 지가 대통령의 권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거지. 그냥 선동하는 거지. 그럼 싸워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데 성격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참. 동수권자로서 국군을 지해야 될 사람이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마디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건 있는데 예. 거기에 그런데 지금 예비역 장성들이 뼈를 네. 내게 될 사람이 수없이 들어가 있어. 진짜. 뭐 박중진 1군 사령관, 김운영 지작 사령관 정정 쭉 가 있는데요. 네. 이재명 캠프에. 이재명 캠프에. 제일 많이 가 있죠, 현재는. 아. 근데 내가 아는 장성도 좀 있는데. 그 다음에가 윤석열인가? 그럼 윤석열. 그럼 최재형 캠프도 또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최재형 캠프 같은 경우는 제 회사 동기도. 아. 참모총장 합참의장한 동기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최윤희. 최윤희. 예. 뭐 이제 혹시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누구 이렇게 좀 아는 분은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 그 군대 같이 그 근무할 때라든가 이런 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그때는 설마 그럴 줄 생각도 못했죠. 아. 근데 이게 저 그다음에 그 윤석열 캠프에도 또 아는 분도 있고 하는데. 야 그. 어떻게 봐야 돼, 그걸 진짜. 그러니까. 군대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예, 예. 결국 이제, 다음 권력. 네? 넥스트 파워에 이제, 일종의 투기를 하는 거 아니야. 줄서기 하는 거, 줄서기 하는 거. 그렇게 몸을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어요? 뭐 자리 하나 노리고. 이게 이제, 그저 현역에 있는 또 내가 잘 아는 저 중용으로 예편한 육사 후배가 있는데요. 예. 그걸 좀 올렸더라고. 네. 군에서 한마디로 저 장성으로 전역을 했으면은 예. 일반 병사 장병들이 보기에는요 누릴 거 다 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혜택을 다 받았다. 그건 무슨 욕심이 남아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대요. 이름 올려놓는 거. 예. 우리 심재동님은 이제 같은 군인이기 때문에, 네. 군 출신이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는 게 지금 조심스러우네, 갑자기. 야, 제가. 아. 야, 그 조심스러운 조심스럽기보다는 예.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뭐, 명식이 장성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네. 그냥 뭐 쉽게 그렇게 행동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런 인식을 하는 또 국민들도 많다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질문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제동님이니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저는 평범한 국민이지만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정부의 지금 매국적 군사 안보 정책 중에 하나가 9.19 남북 그 군사 합의 아니에요? 네, 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아, 우리 이거 설명을 네. 준비 많이 해놨어. 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군의 손과 발을 묶어두고 북한에만 이거 준다는 거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폐기하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에서 진짜 대통령의 뭐 여적죄까지 거론되는 이런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제동님께서는 어떤 근데 여적죄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피의자입니다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 수사 중이에요. 형식적이지. 형식적이지만은 정식으로 고발이 됐거든. 고발됐죠.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고발했죠. 고발이야 뭐 여러 엄청 많고 많이 고발되지 않았어요? 수사 종료로 보도가 됐어요. 그 제 출마 선언문에도 그게 나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로 저희 여적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그렇지. 네. 네. 그 정도가 됐는데요.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여적죄의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들은 얘기예요. 송영무 장관 때 그 9.19 군사 합의를 했잖아요. 네. 아, 퇴임 이틀을 남겨둔 국방부 장관이 후임자까지 지금 내정다 청문회까지 통과했어. 이 취임식 쫙 초청장 다 나가서 평양 가가지고 왜 그걸 사인하냐 이거야. 송영무. 근데 그 군사 합의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제가 몸다 보니까 대한민국 소위 예비역 장성단에서 그것 때문에 출범했어요. 예비역 장성단 출범한 결정적 계기가 이거 완전 한국 문서라 이거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 그걸 쭉 알아보니까요. 하루 전날 북한에서 딱 초안을 잡아왔어. 검토할 시간도 없어, 하루 전날. 그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군사합의라는 게. 예, 예. 그 용어 자체가 북한식. 완전히 북한식 용어야. 그냥 번복이잖아요. 시간이 없어. 가져온 거 그대로 해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딱 하나, 그거를, 그 자의를 삼아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거 엄청난 이야기. 그게 완전 한국 문서예요. 손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없어. 협의할 시간이 없어. 그냥 북한 올라갔다가 북한이 그 만든 거 주니까 읽어보고. 아니 하루 전날 북한 그러니까 왔는데 평양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 받아가지고 다음날 출발에 올라가서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독소조항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그 영동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그냥 국민들이 막 40km, 어떤 데는 20km 막 이래 있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영동 고속도로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서는요 북한군이 정찰을 못해요. 그렇게 묶어놨다니까 전방에. 예. 그 육군들이 까막눈이야. 특히 배산형이라고 영동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위해를 전방 지역에서는 어떻게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금 정찰도 못하고 못하게 돼 있지. 우리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도 못하고 포사계 훈련도 못하고. 그렇지. 완전 눈 손발을 꽁꽁 묶고 나다니까. 참. 그게 어떻게 대비하는 거야? 북한군은 전방에 70%가 배치되어 있는데. 네. 그 대비 하시라도 그걸 다 정찰해서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대비를 또 보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고 일체 못하나요. 육상 그렇고 해상은 해상대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영평도 백령도에 있는 K9 자주포를 그렇지. 사격을 못해가지고 그 군사 합의 때문에 그렇죠.
육상으로 싣고 내려와가지고 육상에서 저 후방에서 사기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어. 다시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웃기는 이야기지. 아. 우리 군에 제가 있을 때 교육훈련할 때 주로 모든 부대가 예.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요 실전적 훈련이거든. 실전적 아. 교육훈련 강화. 네, 네. 그 실전적이란 말은요 실전적 말 그대로야. 그렇지. 현지에서 현장 전투 현장에서 훈련을 해야 돼. 리얼로. 어? 그렇죠. 리얼로.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백령도 있는 K9 자주포를 육상에 싣고 와서 한다? 실전적 훈련이 안 되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은 또 그냥 컴퓨터라고. 컴퓨터라고. 그것도 완전히 규모를 줄여가지고. 웃기는 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다고 미국도 안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미국은 더 이제 한국군이 지키지 않으니까 더 많이 지켜보는 거고. 네.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의 군대는 뭐냐면 그런 걸 이제 보완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방비가 더 많이 지금. 네, 지금 훨씬 더 많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하고 총액 규모가 같잖아. 같아요. 55조. 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55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맞아. 어? 보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뭐 전시작전권을 이양할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안 주는 거지. 못 주는 거죠. 주면 적허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천만 다행인 거예요. 원래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권 전환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조건이 네. 안 맞는데 그 미국에서 당연히 이거 안 맞으면 못 준다는 거야. 줄 리가 없지. 주는 순간에 그냥 대한민국 군대가 그냥 끝나는데. 그러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미국이 주한미군을 아프가니스탄처럼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철군할 수 있다 없다. 철군할 수도 있죠. 미국은 자기 국가의 이익에 어긋나면요, 철군할 수 있어요. 우리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제가 미국 국방계에서 공부한 게 그거예요. 국가 안보 전략. 네. 그 프레임이 있어요. 제일 위에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이익. 국가 안보 전략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국가 이익이에요. 내셔널 인터레스트. 네. 네. 그거를 위해서 그런 게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적인 안보 있잖아요. 뭐 국토 지키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물리적 안보 개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제 개념이죠, 경제. 프로스페리티. 예? 그다음에 질서, 그다음에 오다. 이런 게 쭉 노는데요. 그게 네 가지 기둥이 같이 주는데 철저하게 그게 딱 그 이게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에 주둔했을 때 미국의 그 국가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 하고 철수하는 거죠. 지금은 해도 있지만은 네? 이게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네.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져야 한다? 그럼 미국은 나가는 거야. 냉정하게. 당연해. 버리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그 문재인 좌파, 예. 파시즘 정권이요, 인장이 돼가지고, 예.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이 되면요, 계속 대한민국에서 이제 반미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지. 미군이 그냥 이게 사드까지, 예를 들면, 주한미군도 보호 못할 정도로 사드까지 출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 실직이 현실이 된다? 성주 사드 기지가 철거를 했다 실제. 네. 가자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있겠습니까? 국가 이게요. 제일 우선순위가 미군 보호예요. 미군의 생존권 보호가 제일 국가 이게 우선순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한 미군의 생존성이 보장이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철수입니다. 철수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되면 우리 제동님 신대리 주한미군을 점령문이라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지 김대리님 보시기에 예.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군정 점령군의 합작품이다 예, 예, 예. 이렇게 말한 것은 다분히 지금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겨냥한 걸로 보시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왜 끝장이냐면은, 주한미군이 출소한다는 그 자체는, 예. 한미 동맹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 끝나면 대한민국도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미 동맹이 지난번 바이든 저 문재인 그 정상회담에 기획한 거예요. 야, 내가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진짜 문제냐, 빼지르기 느꼈다니까. 네. 정상회담 마지막 장에 한미동맹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예. The source of national strength 딱 되어 있어요. 한미동맹. 그러니까 국력의 원천이다니까. 그렇지.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다. 그 말은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전략적 중심이, 힘의 원천이 한미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그냥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멸망. 그렇지. 극단적으로 표현은 멸망한다는 거지. 넘어가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너지는 거지. 영어로 막 fall.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한미동맹 때로 해도 미국 때문에 쫙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근대화시키고 현재까지 잘 살고 해가 그게 전부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역할을 했거든. 그러니까 외국자국으로 안정되게 투자를 하고 경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빠져나와 버리지. 주한미군은 없는데 이게 외국 자본을 왜 투자합니까? 그런 날에. 그렇죠. 맞아. 네. 뭐 있어, 대한민국에? 그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예. 여기 주한 외국인 회사가 다 가버리는 거야. 나가야죠, 다. 아. 있을 필요 없죠. 왜냐면 아프간 사태가 되니까. 그렇죠. 불안한데. 그냥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 도망가야 되니까. 아니, 그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 완전 탈레반이네, 탈레반. 그러니까 탈레반 정권이 탄생한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국제 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서.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 세계 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리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요지인데 어떻게 미군을 철수를 시킨다고 하고 사드를 저기 철수시킨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국제 정세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대한민국은 저 차기 지도자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요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이 국제 질서가 돌아가는 걸로 차단해야 돼요. 대한민국 운명이 스스로 결정이 없다니까. 옛날 구한말부터 쭉 역사를 보면은 전부 외세가 그게 다 결정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문재인이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야. 웃기는 이야기. 이거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민족주의, 싸구려 민족주의를 자극해가지고. 그게 대통령이 될 사람은요. 이거 지금 국제,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경험이 있고, 학문적으로도 좀 알고. 근데 순수 국내파들 있잖아요. 네. 법만 따지는, 따질 줄 알고, 재물을 가지고 기소하고, 막, 뭐, 빵빵 판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저 윤석열, 뭐, 최재형, 어? 야, 그럼 뭐, 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이른바 변호사. 그런데 외국 가서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뭐, 국제 감각이 있습니까? 국가 전략이라든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렇지. 야, 진짜 국민들이 살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박사. 네. 그 군 출신이 이렇게 네. 말하는 거하고, 민간인 시빌리안 출신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네. 가슴에 와닿는 게 다르네. 다르지.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스스로 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직업 군인의 특성이 있어요. 딱 명분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예요, 국가. 존재의 이유가 국가라니까. 그렇지. 그게 사라지면 내가 직업 군인으로 있을 존재할 거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항상 국가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집단이 그 장교 집단 특히 군대지. 장수입 또 그러니까 이제 대학 시절에 예. 대학 시절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 4년을 국가를 머릿속에 넣고, 성장한 그 군 출신과, 네. 대학에 들어가서 뭐, 대한민국 잘못,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였다. 반대 시각이 주로지. 어? 네, 네. 이렇게 네, 운동권. 운동권으로 네. 살아온 세력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야. 예측적이죠. 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점령군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되는 정권, 저 국가였고 이건 친일파가 한 거다. 그리고 미국은 철수해야 된다. 그자들이 이제 문재인, 이인영이, 임종석이 뭐 지금 송영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력 일당들, 그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군사관학교 시절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몸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제 그 해왔던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 세력이 이른바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뒤로 물려난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은 뭐냐? 냉정히 말하면 이제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했던 그 세력의 후회인 건 틀림없거든. 그럼 이 자들이 이제 정정당당하게 그렇죠. 대한민국을 누가 건설했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누가 가져왔고 지금 민주화가 되게 된 게 과연 어느 세력이었느냐라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야 되거든. 네, 어? 그래서 새로운 보수와 우파의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그런 논쟁이 돼야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땅을 치면서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 후보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야? 그냥 뭐 5.18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뭐 이런 사람만 나오는 그러니까 거야. 5.18 묘지가요. 묘비 있잖아요. 완전 그 서로 쟁탈전이더구만. 그렇지. 어떤 야당 후보는 가서 뭐 이 사진 나오잖아요. 그렇지 나오지. 그래가 그 며칠 후에는 또 여당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그 묘비를 드립했다고 손수를 가지고 닦고. 그렇지. 또 나가면 또 어떤 후보는 또 야당 또 유력 후보는 가서 또 무릎을 꿇고. 그렇지. 아니, 5.18 묘지가 그렇게 서로 쟁탈전을 하듯이 할 그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5.18 민주운동 물론 그 인정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그 좀 독재 그 한가한 한데 그게 너무 오염된 폭력성이 있다. 그 폭동 분명히 폭도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5.18 유공자들 맹단을 왜 못 밝히느냐. 그렇게 나도 국가 유공인데 집에 문표도 이렇게 달아주고 가는데 국가에서 그 자리 맹세스럽다고 그걸 왜 숨기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깔아 나는 다 밝히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5.18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까지 완전히 차단한 게 5.18 특별법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그때 직접 겪은 사람이고 또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고 근데 왜 5.18을 너희들이 왜곡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뭐 시까지 내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더 한다면 아까 그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박찬주 대장이 그 양반 참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고 홍준표 지지선을 했어요. 나는 이게 이렇게 봐요. 대통령 후보를 나오게 되면 나와라 이거야.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군사문화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같이 안보가 정말 중요한 나라에서 군의 대표성이 사라진 거야. 그런데 북한 핵 문제 협상에 있어서 이거 당연히 군인이 이걸 협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협상의 주역에 군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 저 심재도님처럼 내가 한번 대통령 돼보겠다. 이 문민사회에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발전이다 이거야. 그래서 박찬주 그 장군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 출마하는 건 나는 좋아. 그러면 그걸 끝까지 가던가 아니면은 딱 물러설 때는 깨끗이 물러서면 되는데 소위 말 특정 캠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와요. 홍준표를 지지하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건 소위 말하는 군의 정치 개입과 관계된 문제야. 이건 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심동보 제도께서 내가 대통령이 돼보겠다.
군사혁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예. 군사혁명 하겠다고 탱크 물고 나왔다면 그건 비판을 받아야지만. 또 지금 아닌데, 어. 제가 어떻게. 근데 신재동님은 지금 뭐냐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오신 거 아니야. 예, 예, 예. 이건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게 이 별들이 대선 캠프로 가는 거. 어? 이건 애국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첫 번째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예. 다 이 사람들이 뭐야? 대선 캠프 출신들 아니야. 아, 맞아요. 예?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야 국방부 장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계속 대선 캠프 출신. 그게 소위 말하는 뭐죠? 군의 정치 개입을 하지 말자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뭐냐? 군을 지금 캠프로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예, 내가 볼 때는. 예, 예. 어? 그래서 나는 박찬주 같은 저런 사람들은 저건 나는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 박찬주 출마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는 보는 거지. 그렇죠. 거. 예를 들어, 이 대선 캠프에 들어갔을 때 그랬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그럴지 뭐 어쩔지 모르지만, 홍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이제 박찬주 같은 사람 뭐 국방부 장관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 뭐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들어갔다고. 그걸 노린 거지. 네, 그렇게, 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국방이 아니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그 직책을 맡았더라고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 홍준표 캠프 뭐 특별위원장인가? 그 하여튼 책임. 그걸 아예 그 직책을 받았더라고. 그게 뭐 내년 6월달 충남 지사 나가겠다는 이야기네. 아, 그러니까요. 그냥 박찬주 후보는 개인적으로 군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예, 박찬주 장군은 이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7월 27일 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박찬주 장군이 그 뒤거든. 저한테 카톡이 한 세 번이 왔어요. 좀 문장이 좀 길게. 자기 생각을 담았더라고. 직접 박찬주 대장이 직접 저한테 우리 심재동님한테. 예, 예. 그게 군 출신으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출마선을 했는데 본인이 좀 뜻이 있다.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개인적으로 좀 아는 전혀 몰라요. 아하. 전혀 만난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딱 그런. 전혀 나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좋다. 왜냐면 내 혼자 외로웠는데 또 한 명이라도 또 안보지 의무가 있으면은 이게 또 국민들한테 좋은 메시지도 줄 수 있고 또 우리 서로 힘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좋다. 소신껏 하시라고. 그리고 내 딱 핸드폰 전 번호로 딱 딱 그 답신에 포함해 보냈을 때 필요하면 전화를 해라. 아하.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더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 선언했는데 저는 좀 많이 기다려 했는데 어제 그 국민의힘 라이브 올데이 라방이라는 방송 그렇지. 그 우연히 봤는데 쭉 대선 후보들이 저 20분씩 예. 이제 출연하는데 박찬주 장군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제가 생각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저는 8강이 목표다. 8강이 뭐 대통령이 목표라지 왜 8강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또 8강에 들어가도 더 이상 진전시킬 자신이 없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그 뒤에 저녁에 그걸 사퇴 선을 했어요. 그래. 성명서를 딱 발표하는데 그 표현이 약간 바뀌었어. 근데 똑같아요. 말은 여력이 없다. 이렇게 동력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왜 뭐 저렇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출마한 게 좀 무모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면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죠. 무슨 소리야 8강이고 4강이고 막 그냥 끝까지 가야죠. 예, 예. 그게 군인답고 또 최종 목표가 8강이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바로 사퇴서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벌써 1시간 25분 아이고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심재동님이
제3의 후보의 길을 걷겠다. 예. 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천명을 했고, 또 오늘 참 여러 가지 참, 어? 이 박사, 그, 네.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좀 규칙적으로, 레귤러리, 예. 우리 윤카스 TV에 좀 나오셔가지고, 예, 예. 이런 토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말, 예. 역시 그 군 출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그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받으면서 또 큰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다음 주가 그 다음 주. 아, 그 다음 주. 예, 그렇죠. 아, 추석이 지 네, 추석. 추석 다음 때는 주. 방송 안 하시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생각 중인데. 곧 결정을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추석에도 그 예. 구독자들은 기다리잖아요. 아. 네. 네, 네. 추석이 며칠이죠? 20? 예,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이수님 박사, 그리고 심동보 제동님, 감사드리고, 요 프로를 잘 우리가 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프로, 그러면서도 예, 예, 예. 많이 보는 프로로 예. 우리가 한번 발전을 시킵시다. 네. 네네. 네. 자, 여러분. 예예. 예. 단순 군사적인 것만 하면 또 국민들이 너무 또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예예. 예. 조금 차원 높게. 아, 그러면. 전략, 군사 전략. 전략. 국가 전략. 뭐 이런 또 거. 국가 전략. 예. 국정 운영. 예예. 예. 이렇게 발전을 시켜보도록 예, 예, 하죠. 예.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월요일. 예.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우리 서울대학교 조영달 교수님. 아, 네. 아, 조영달. 네네. 에,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드시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카메라를. 아,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 1시간 반을 했네요.